좀 할 많을 것 같다.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고 놀면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노는 것이 정상이니까. 이제는 알 것 같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남들과 남들이 하면 하는 대로 그렇게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며 노는 것이다. 스트레스 받으면 술 마시고, 외로우면 노래를 하고 노래를 듣고, 그리고 신나고 싶으면 춤을 추면 된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올바르게 맨정신으로 맨날수로 살려고 애썼다. 그것이 이 세상 사는데 매우 힘들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세상을 잘 살게 현명해 사는 것은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며 놀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노래가 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노래가 있다. 그러니까 올바르고 깨닫고 뭔가 본질적으로 산 사람은 고독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올바르고 깨달고 고독해진 걸 싫어져서 올바르게 살지 않고 깨닫지도 않고 사는 것 같다. 유튜브에서 그런 걸 요구한다. 광고주의 친화적인 컨텐츠를 요구한다. 광고주의 친화적인 컨텐츠는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며 노는 것이다. 나는 몰랐다. 일상 사람들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또 일상 사람들이 성장하고 깨닫고 하는 이야기를 주구장창 1300개를 올렸는데 유튜브 실패했다. 어쩌면 우연하게 유튜브를 누가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야 제가 이렇게 속이 흐려나고 우울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문명의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이런 서로 좋은 이야기를 나누며 사는 것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좋은 사람임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외롭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이 다 사라지고, 이 세상 사람은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것처럼 행복을 살다가, 외로움 속에 살다가 일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며 놀자.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우리 그 선사시대도 그 춤추고 노는 게 많죠. 우리가 그 월령가라고 그러나요? 매월에 이렇게 축제들이 있었잖아요. 6월엔 유도고, 7월엔 칠석이고, 8월엔 한가이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보름달, 보름이고. 그러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며 노는 것이 또 있어야 사는 맛일 수 있으니까. 저도 좀 제 TV가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보는 그런 인기 있는 그런 TV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유튜브에서 수입 좀 내고 싶습니다. 술 마시고 놀이나 춤추고 놀면
그래도 또 사람들의 마음 추세에 맞게 살다 가는 것이니까요.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고 놀자.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